아, 오늘은 우리 큰딸이 피자를 먹고 싶다 이렇게 시켰는데, 오, 골고루 들었네. 옥수수도 있고, 이게 뭐야? 고구마? 여기는 닭갈비. 요거는 할라피뇨. 요거는 파인애플. 요거는 완전 모듬이 되겠지? 응. 햄. 지난번에 나와서 시켰어. 해물까지 해서 골고루 했나 맛있게 만들었네. 하기야 요즘은 잘 만들면 상품성이 돼. 그다 이건 도움으로 줬나 보지? 리뷰 이벤트. 리뷰 이벤트예요. 어쨌든 뭐 우리 딸 덕분에 피자 하나 먹겠습니다. 먹어봅시다 얼른. 잘 여보 나 포크 먹게. 좀 주세요. 잘 앞접시. 먹게. 먹어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맛을 봐야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건 이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미가 삶에 있어서 자녀가 있으면 재미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들을 먹게 되고, 또 함께 먹고, 그런 걸또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것이 가족이고, 삶의 뭐랄까, 여유라고 할까? 뭐 이런 거지, 뭐. 재미죠. 재미지, 재미. 우리 큰딸 덕분에 피자를 먹습니다.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안 딸리냐? 좀 잘라줘봐. 한 손에 촬영을 하니까 이게 잘안 돼서 그래. 이제 빨간 게 저녁 안 하고 편하게 먹겠네. 잘 먹을게. 이건 참고로 매운 할라피뇨 멕시코 고추가 들어간 피자입니다. 고구마. 맵지 이건. 고구마 맞지? 그거는 옥수수랑 같이 있다 이거. 그럼 옥수수냐? 여기가 고구마잖아. 단호박. 이게 좀 잘라서 먹을까 그러면? 단호박. 가위. 그러네 단호박. 이건 이제 단호박도 넣고. 아임 기다려. 그러니까 골고루 맛을 그 만들어냈네, 그렇지? 요새는 뭐 반반 단호박도 치킨이며 뭐 이런 있고 게 유행인데 이것도 피자도 그냥 이제 다. 한쪽 한쪽 다 먹어볼 수 있겠네.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네. 내가 봐도 단호박이고 맛있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가족이 있다는 건 다양성이 있다는 것. 다양한 생각과 문화, 마음, 다양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그거를 논하고 그런 게 가족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상한 우리 가족의 피자 먹는 날이었습니다.